반반인 유니콘 물속으로 퐁당 홍홍홍.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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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물속에 퐁당 빠뜨리면은 미스테리 팩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바스볼 장난감 놀이에요. 보니까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우리 빨리 상자를 뜯어서 이 안에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첫 번째 맛있게 생긴 도넛츠!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바스볼 향기가 진짜 좋아요. 진짜 도넛 같지 않나요?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거를 물속에 퐁당 빠뜨리면 장난감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제니가 한번 넣어볼게요. 퐁당! 우와! 오, 이거 진짜 목욕하는 그거 같아요. LOL은 별로였거든요. 근데 향기도 엄청 좋고요. 여기 안에 어떤 장난감이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이게 저기 같아요. 진짜 바스볼 같아요. 매끌매끌해요. 와, 장난감이 나왔어요. 우와. 이거 뭐지? 여기 안에서 나온 장난감이에요. 우와, 보니까 거북인데요. 진짜 실제처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이 너무 작아요. 작긴 하지만 진짜 같이 만든 거북이. 맛있는 도넛 안에는 거북이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맛있게 생긴 컵케이크. 근데 이거 이렇게 흔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위에는 반짝이고요. 이거는 핑크색이고 이거는 하늘색인데요. 과연 여기 안에는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퐁당 빠뜨려볼게요. 퐁당. 우와!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약간 물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엄청 파란색이에요. 이거 진짜 욕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색이 다 착상이 될 것 같은데요? 손 넣기도 싫어요. 어? 뭐가 떠오르는데요? 그럼 또 손을 넣어야겠죠? 제니가 이쪽 손을 다쳐서요. 이거 자르다가 여기 조심해야 될 친구들도 뭐 자를 때. 와, 여기 안에 이런 캡슐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지금 물이 다 들었어. 어떡해. 자, 캡슐 한번 열어볼까요? 퉁퉁. 호잇! 여기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개굴개굴 개구리가 들어있었어요. 제니 손은 파래졌답니다. 장난감은 귀여운데요. 이게 좀 색깔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온 장난감은 개굴개굴 귀여운 개구리. 세 번째는 유니콘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유니콘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보라색, 그리고 여기는 핑크색이요. 이렇게 보면 반반이죠. 반반인 유니콘 물속으로 퐁당 홍홍홍. 물속에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거는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안에도 진짜 찾기 힘든 조그마한 인형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어! 뭐가 나왔어요. 꺼내볼까요? 이번에는 손이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제니 손 보이나요? 또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장난감은 아까 전에 나온 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틀려요. 거북이가 또 나왔어요. 세 번째로 나온 장난감은 진짜 이렇게 봐도 작은 거북이가 나왔어요. 네 번째에는 반짝반짝 보석으로 열어볼 거예요. 이번에도 장난감이 콩알만 하겠죠?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이 바스볼은 진짜 금색이에요. 제니 손에 지금 반짝이가 엄청 많이 묻었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진짜 보석이에요. 이거 물속에 빠뜨리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흔들어도 장난감 소리가 안 나요. 흥! 우와, 이거는 색깔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쵸? 제니 손에 이렇게 가루가 다 묻었어요. 좀 씻어야지, 이렇게 넣어서. 완전 순식간에 녹아서 장난감 위에 이렇게 떠져 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캡슐인데요. 이렇게 빼서 호잇 호잇! 이번에 나온 장난감은 귀여운 물개예요.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어휴. 호잇! 물개가 나왔어요. 진짜 귀여운데요? 물을 계속 갈아줘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우리 마지막은 똥이에요. 똥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똥도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무슨 똥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똥 본 적 있나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흔드니까 안에 캡슐이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한번 퐁당 빠뜨려 볼게요. 제니가 퐁당. 우와, 색깔이 예쁘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되려나? 우와, 똥이 녹고 있어요. 종종종 똥이 녹고 있어요. 다 녹았어요. 제니 손이 또 파란색이 됐어요. 이번에는 요 캡슐이 나왔는데요. 여기 안에는 와 귀엽다. 뒤뚱뒤뚱 펭귄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봐도 펭귄, 이렇게 봐도 펭귄, 이렇게 봐도 펭귄. 마지막은 귀여운 펭귄이 나왔어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니와 함께 퐁당퐁당 바스볼 놀이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안에서 귀여운 거북이, 개구리, 거북이, 물개, 펭귄까지 나왔어요. 장난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